자, 그러면은 팔목한산방에 갈 때는 자, 오토가 팔목운해를 어디를 왔느냐 하면은 관방에 간 겁니다. 산목, 쥐방에 간 거예요. 쥐방에 가서 관을 만났죠. 그러면 이 여기서 팔목이도 왕이에요? 오토가 다 왕이에요? 팔목이 훨씬 왕하죠. 근데 일팔은 자작지상이라고 그래. 자작지상. 자형이라고 한다고, 일팔을. 그런데 팔목 때문에서 제일 나쁜 게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요거 십토소운. 목국토 하죠? 요 십토운이고. 두 번째는 사팔충하는 그 운이에요. 그 운이 제일 나빠요. 사팔충운에서 총격을 맞아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죠. 일지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지상수가 사금이니까 사금은 나한테 뭐요? 부하죠? 손. 그렇잖아요? 근데 손이 미쳐. 사기가 사인방이죠? 그때 넷이 죽었죠? 그렇잖아요? 김경훈이야, 떠라, 박정희하고 네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자, 이분이 용신이 황인데 명리가들이 하는 말이요. 삽교천 개막식의 물개 동상에 맞는 것이 불운이라. 내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때 세 가지 유명을 달리할 때는 서울에서 출발할 때부터 헬기가 고장나서 30분 늦게 내려갔고 또 삽교천 개막식에서 휘장이 내려오질 않았고 세 번째 도쿄호텔에서 헬기에 놀란 사슴이 한 마리가 놀라 죽어버리고 그러고서 그날 올라와서 그날 정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재밌는 얘기는 유경수가 돌아가시던 날, 유경수 고향이 보은입니다. 보은군 3살 뒤에 살으셨는데 육종관 씨의 셋째 딸이거든. 그분이 잘 가던 네가 속리산 법주사예요. 법주사의 수정암에 가서 많이 주무셨어요. 유경수 여사가. 근데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던 전날 저녁에 법주사의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벼락이 수정암 바로 옆에 있는 아람디기 소나무가 부러져 버렸어요. 중간이.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그 수정암에 있던 승려들이 다 나와서 반짝이는 목탁들 연불을 하고 나를 치세웠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낮에 10시에 유경수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의 가족관계는 어떨까? 한번 뒤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중궁 세지 일지가 송국입니다. 여기 보면은 중궁과 세지와 일지가 송국이라고. 네? 지문에서 10가지 송국을 공부하게 돼 있어. 10가지. 자, 송국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글자 그대로 자, 이룰성자 자, 국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국자는 우체국, 경찰국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룰성자라는 것은 뭐를 성공을 했다 그런 얘기죠. 성공. 반드시 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파자로 하면은 요 파자라는 게 바로 조각편자입니다. 그리고 요 글자는 칠벌자예요. 칠벌자. 우리가 창과로 싸운다 할 때 쓰는 칠벌자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큰 빌딩을 무너뜨려도 그렇게 큰 도자가 없어. 그렇게 벽돌 한 장 한 장 빼면서 큰 건물을 씌우는 거지, 찌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 장인공자를 씁니다. 하나의 전문가가 되고 그 다음에 힘이 있어야 돼. 힘이.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우리가 성공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국이라는 조건이 10개예요. 그래서 10개가 성국이 되어 있는데 성국 중에는 진생성국이 있고 가생성국이 있습니다. 근데 가생성국만 돼도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제 고객 중에 장모라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1년이 신수를 보다가 여름에 사명으로다가 잘못하면 다치는 운이에요.
그래서 금년 7월 달에는 차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잘 지다 보니까 가생선국이요. 죽지는 않겠네요. 그러나 육신상이 멀쩡하지는 못하네요. 그랬거든. 그러고 갔는데 8월 달에 이 양반이 와갖고 집행일 직후는 왔어. 허이 신사장 잘 봐주지? 우째 이렇게 봐줬어? 무슨 얘기를 하세요? 대관령 가다가 집차가 7번 굴렀답니다. 세 사람은 죽고 자기 하나만 살았대. 그래서 신사장이 그래도 죽지는 않겠다고 그랬더니 죽지는 않고 살아왔네. 그래서 내가 뭐냐면 5년이 지나면은 중풍이 올 수 있으니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게 잘못하면은 2년을 못 걸리고 유명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사촌이 그러는데 그때 중풍 걸려갖고 2년 있다 죽었대요. 왜 중풍을 어떻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풍은 목으로 봅니다. 목이요? 목이 바람이죠. 바람풍. 예, 손국의 목이 금목충을 하면은 중풍하여. 그리고 수화충 하면은 심근경색, 뇌졸중, 심혈관 질환이 와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냐면은 이분은 현재 안동에 살고 계시는 의사입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안동에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주에서 이런 경우가 와요. 어떤 경우냐면은 칠화가 일수, 칠화 대운의 일수소운이야. 그럼 일칠충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좌측이건 우측이야. 심장에 문제가 오겠소. 그래서 이럴 때 잘못하면은 심장 이식 수술도 하게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깜짝 놀래. 자기 남편이 심장 이식 수술을 했대.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기문을 잘 보면은 소름 끼칠 정도로 아주 대단한 겁니다. 반대로 이제 수가 이쪽에 오고 화가 이쪽에 왔을 경우는? 화가 이쪽으로 오고 수가 이쪽으로 왔을 때는 수는 와고 화는 약하죠? 그때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치화가 목방에 있으니까 왕하죠? 수도 왕하죠? 그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이렇게도 우리가 본다. 그래서 어떤 때 어디 와 있을 때 어디서 맞을 때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문은 오래 배울수록 재미도 있고 또 이거에 현혹되면은 그래서 제가 권고하고 싶은 말은 어떤 학문이 다양하게 많아. 많지만은 우리가 역학 분야에서는 기문 명리 명리와 기문을 두 가지만 하면 나무 집에 양식 꾸러 갈 일이 없어. 특히 기문의 핵심 포인트는 단시입니다. 단시. 근데 단시는 사주를 모를 때 특히 보고 사주를 아려도 아리송할 때 단시를 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은사님께서는 울산에서 단시를 쳐서 소도둑 맞은 거를 찾았어요. 그래서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파트 두 채값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주 본 거를, 단시 본 거를 저희들이 공부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5토, 10토 이렇게 얘기해요. 10토를 보면은 축토도 되고 미토가 되죠. 그 축토는 소로 보고 미토는 염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이접이냐 소 이접이냐 하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도둑놈은 쥐란놈이 도둑놈이고 인수방에 소가 있는 거예요. 인수방에 찾느냐 못 찾느냐 하는 얘기는 인수가 나한테 오면 찾고 안 오면 못 찾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봐갖고 그냥만이 새벽에 3시에 사람이 와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 왜 왔느냐 하니까 밤에 소를 도둑 맞았습니다. 이걸 찾게 해주시오. 그런데 도둑 물건을 잘 안 가르쳐주거든. 왜? 도둑놈이 와서 해코지 할까봐. 그래서 거기서 단시를 딱 쳐보고 동쪽으로 50리를 가면은 아마 장이 나올 것이오. 거기 가면 당신 소가 있소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집에도 안 가고 그 자리에서 50리를 동쪽으로 가니까 장이 있다면 장날이더래요.
근데 소전에 가보니까 자기네 소만 달랑 매 있는 거야. 그래서 소를 확인하고 숨어서 하루 종일 지켜봐도 어떤 놈이 소를 끌어가고 끌어오는 놈이 없어. 그래서 자기 소를 찾아갖고 집에 왔다. 그럼 도둑놈 누구일까? 아는 놈이야. 알고 보면은.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기문의 단시를 기문의 꽃이라고도 봐요. 예, 예. 이래서 우리가 대개 급할 때 하나 권하는 것은 일국을 뽑아서 관기 시간에는 샵에 철학관을 물을 좀 닦고 외출 중이라고 하고 좀 쉬어라. 그랬더니 이 역학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좀 빼딱해요. 그래서 불교 방송이 강의할 때 반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수유리 살아요. 거기서 철학관을 하는데 바로 관기 시간만 손님을 받아봤대요. 받아보니까 오면은 아닌데요, 아닌데요. 복채도 못 받고 신경질만 부리고 말아갖고 여러 번 그렇게 하다 그다음부터는 그 시간이 되면은 외출 중하고 방에 앉아서 책이나 본대. 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제가 생각했느냐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구성학으로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가 나쁜 시간이다. 그 시간에 미팅을 안 해요. 예? 그걸 봤어요. 그걸. 그러면 구성학에서 뭐를 보느냐 하는 걸 보고 기문에서 응용할 수 있느냐 해서 그거를 물어보니까 그렇게 보느니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주역을 대산 김석진 선생님한테 90년도 초반에 저 흥사단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문을 공부하고 가서 얘기를 하니까 바로 기문이 주역이야. 주역 바닥에 기문을 표하는 거야. 해서 풍수구 모든 것은 기문을 알면은 쉽게 이해가 간다. 이렇게 설명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부목을 본다 하는 얘기는 중궁세지일지가 성국이냐 더욱 대길격을 알 수 있고 그 종국수가 구금으로 조관상관격으로 살성을 쥐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조관이라고 하는 얘기는 관을 극하면은 극관사주고 관을 생하면은 조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칠화하고 오토하고 구금이 삼살을 이루죠. 삼살. 칠오구 삼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궁에 삼목이 있는데 삼목 위에 육수가 있고 구금 밑에 육수방이야. 그러니까 구금이 삼목을 치질 않는 거예요. 네? 쳐봐야 핵우산이라고 한다. 그거를 용어를. 핵우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핵우산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산은 비 올 때 비를 막는 거죠. 우산이라는 게. 그러면 이 핵은 뭐냐? 핵은 바로 자, 이 핵이라는 건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 그러면 이 살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명례설은 인사신 사명이요, 축술미 사명이요 두 가지를 얘기해. 그러나 기문에서는 축술미 사명은 잘 이루어지질 않고 삼이구 인사신 사명과 칠오구 삼사를 얘기한다. 그래서 칠오구 삼사는 세 개가 하나하나가 칠오구. 자, 요거는 뭘 얘기하냐면 칠화는 형옥성, 오토는 괴강성, 구금은 백호성, 하나하나가 전부 살이다. 그 살이 뭉치면은 세 배의 힘이 강한다. 그래서 옛날에도 사명이면 참수요. 사형을 받는다 이거야 참수는. 모가지를 잘린다고 해서 참수. 삼살은 유배된다. 유배. 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삼살의 힘은 얼마나 강하냐. 짐새의 독과 같다. 짐새라고 하는 얘기는 짐새의 독이다. 그러면 우리가 왕궁에서 사약을 내릴 때는 약초를 달인 거를 먹입니다. 그래서 사약을 내릴 때 먹이는 것이 서너 가지로 국한되어 있어. 하나는 부자요, 하나는 천남생이요.
초호요 이 세 가지를 국한되어 있는데 이 짐사라고 하는 새는 먹고 사는 게 꼭 살모사 독사를 먹고 살면서 날아가다 날갯짓 하나가 떨어진 게 물에 담기면은 그 물을 먹으면은 죽어버려. 그러니까 짐새독은 은수저를 넣어도 색이 변하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가을에 시제를 지나죠. 시제 지날 때 천막을 치죠. 짐새의 날개가 음식에 떨어질까봐 그 제사 지날 때 바로 천막을 치는 것이 그 원리다. 그래서 그것이 중국에서 유래된 얘기다 하는 얘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지궁이 오토로 곤궁에 있다. 집안은 순양이고 천마는 순음이다. 그러면 집안에는 여기서 보면은 칠화 오토 구금 일수 전부 양의 숫자죠. 천마에는 사금 여기 십토 여기 보면 팔목 저기 보면 이화 음요죠. 순양과 순음으로 돼 있다. 순양과 순음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이 사주는 중궁 쇠지 일지가 성국이면서 삼살로 구금까지 엮여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 얼마나 대격사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 또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